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현존했던 현 시대의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였던 이 스티븐 호킹이 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갔어요. 다른 세상으로 갔는데, 자. 일단은 프로필. 영국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 그 영국의 정말 유명한 대학교 중 하나인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교가 한두 개가 있어요. 그 옥스퍼드에 하나 있고, 그리고 케임브리지에 하나 있고. 둘다 도시고요.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하고 둘다그 도시에 있고, 둘다 대학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쪽은 사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은 그 케임브리지 대학은 약간 이제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뭐 그런 거라고나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컬러가 좀 있어요. 원래 그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도 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젊은 서른 30대 후반에 그 재무장관까지 올라갔던 그런 되게 그런 실력자였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윈스턴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지 못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는 못 가고 육사를 갔어요. 예.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호킹,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었고요. 그 보통 그 교수 직급이 그러니까 그 대학의 그 교원의 그 직급이 있어요. 교원의 직급은 일단은 근로장학생이 제일 밑에 있고 제일 밑에 근로장학생이 있고. 근로장학생이고 그 이제 조교가 있고 그 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직급이 있는 교원들이 있죠.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행정적으로 일하는 교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나 연구 쪽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직급은 이제 시간제 외래 강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래 강사는 이제 석사 이상이면 할수 있어요. 석사 이상이면 외래 강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전임 강사가 있어요. 전임 강사부터는 이제 시간제 학기 단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전임 계약이어가지고 그 전임 교원이어가지고 그 전임 강사는 사실상 전임 강사부터는 그 강사의 개인 사무실이 제공이 돼요. 전임부터는 사무실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교수가 있어요. 교수 임용 처음 되는 게 이제 조교수로 시작해서 조교수 올라가고 부교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정교수가 있죠. 정교수 있고, 그 정교수보다, 그러니까 정교수보다 좀더그센 직급이 있어요. 석좌교수라고. 그 석좌교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은퇴하면 명예교수가 되죠. 이제 명예교수들은 이제 고정적인 강의는 없어. 은퇴하고 그냥 학교에 명예교수 있으면서 네, 민겸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그래서 석좌 교수로 있었고요. 전공이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우주 이론하고 천체 물리학 이론. 근데 이 천체 물리학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원래 스티븐 호킹의 메이저 그메그 메이저 카테고리는 우주 이론이에요. 우주 이론인데. 사실 근데 그 이제 그의 이론 발표로 좀
더 인기를 땄던 거는 블랙홀 관련 연구예요. 네, 도가피코님,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블랙홀은요, 우주론이 아니고 그 천체 쪽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도 호킹의 그 전공으로 넣고 있어요. 그 우주과학 뭐 이런 쪽이잖아요. 물론 근데 이게 이론 물리학일 수밖에 없어요. 우주 쪽은 사실 직접 가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직접 가서 보기 힘들어요, 우주는. 그 뭐냐, 일생에 한번 갈까 말까 한 기회예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소연 씨가 한국인 최초로 이제 그 우주선을 탔었잖아요. 물론 원래 그 고산 씨하고 그 경합을 하다가 어쩌다 이제 그 정부의 선택은 이소연 씨였는데, 이소연 씨도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도와주면서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살고 있잖아요. 응. 어쨌든 그래서 이제 책은 썼어요. 책은 시간의 역사, 위대한 서기예요. 시간의 역사? 뭐 역사 쪽을 쓴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요, 먹튀가 아니에요. 먹튀가 아니고 나중에 그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도 그 토사구팽이 됐다고. 그러니까 요즘 그 미투도 있고 하니까 다들 막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정부가 바뀌니까. 그 이소연 씨 우주 갔을 때딱 그거 있잖아요. 박근혜 씨 정부였잖아. 그러니까 그 정부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토사구팽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원래 그 고산 씨로 그 프로젝트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뭐 우주복 아니면 뭐 각종 뭐그 이제 고산 씨한테 맞춰서 세팅이 다돼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약간 뭐 법적으로 뭔가 그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고산 씨가 그 보안 문제, 그래서 기껏 다 세트 준비 다 해놨는데 거기서 사람만 이소연 씨로 바뀐 거야. 맞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좀, 그래서 시간의 역사는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그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가 1,000만 부가 넘는데요, 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은. 사실 호킹을 유명하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시간의 역사인데, 근데 1,000만 부가 나가긴 했어.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읽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고? 분명 호킹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전문적인 목적이 아니고 교양의 목적으로 썼는데, 문제는 이 교양의 수준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원래 대학 교수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교양 수준으로 좀 쉽게 풀어서 써요 라고 쓰는데, 일반인 그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많이 어려운.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시험 볼 때요, 한국사 능력 시험의 고급,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의 고급 시험 레벨이 대학 교양 수준이에요. 대학 교양 역사 수준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그 교양 역사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지 않는 한, 단국대학교는 그 있거든요, 세계 속의 한국 뭐 이런 그 학교 관련 그 교양 필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그 수업을 한 학기를 들어야지 졸업이 되는데, 단국대 그런 그 수업이 없고서는 사실 교양 역사를 배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 썼다는 교양서들 사실 좀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뭐 요즘은 또뭐좀글좀잘 쓴다는 학자들도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이제 좀 멀티가 되는 학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그 교육공학 쪽을 이제
연구하는 그 이제 근데 그쪽은 약간 융합학문이에요. 물론 이제 모집 단위는 문과 쪽이라고 들었어요. 왜냐면 교육이기 때문에. 그 유영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그 유영만 선생님이 쓴 책들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책들은 저야 뭐 전공이 문사처 쪽이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모르겠어. 그 선생님의 약간 그런 강연 같은 걸 많이 따라다니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브리꼴레르 뭐 이런 책들 뭐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모르겠어. 평소에 책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은 좀 어려웠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킹의 책을 샀긴 샀어. 유명하다니까. 근데 그 그런 호킹의 책이요. 사실 평소에 과학과 좀 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문과생들은 아마 시간의 역사 사면 한 챕터 하나 읽는데 하루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참고로 책을 읽을 때 제가 역사 관련 쪽 책을 읽을 때 제가 진짜 책 읽는 텐션이 제일 좋았을 때는 그거였어요. 교보문고에서 일단 책을 사. 책을 한권딱 사요. 한 2,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근처에 카페로 가요. 근처에 카페 가서 그 바닐라라떼를 한잔 시켜요. 바닐라라떼 한잔 주문하고 그거를 그냥 되게 천천히 홀짝홀짝 그냥 목마를 때 조금씩 그 입에 머금는 수준으로만 홀짝홀짝 하면서 책을 넘겨요. 쫙 훑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 훑어보는 거를 한 2시간 정도면 다 읽어요. 제가 그때가 책 읽는 텐션이 제일 좋았을 때예요. 한 대학 3학년 때? 대학 3학년 때 그런 텐션이 제일 좋았었어요. 그 복학하고 나서. 진짜 그때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 막 학교 도서관에서 책 빌려놓고 막 이제 일단 학교를 빠져나가서 이제 서울로 와야 되니까 강남에서 이제 카페에서 그렇게 읽고 뭐 그랬던 적은 있어요. 자, 그래서 호킹이 기여한 분야는 우주이론하고 양자중력 연구예요. 이제 양자중력 연구 여기에 이제 기여를 하는데 자 이제 그 블랙홀과 관련된 이론 그래서 블랙홀과 관련된 열 역학의 그 부분에 의해서는 사실상 호킹이 이 부분의 발표를 제일 약간 시초격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양자 장론을 휘어진 공간에 도입하는 그 이론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뭔가 증명 같은 걸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이 몇 없어요. 호킹이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킹이 또 얼마나 또 생각의 그 범주가 넓냐면요. 자신이 뭔가 이론을 발표했어, 예전에. 근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어? 내가 이랬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10년 전쯤에 발표했던 이론을 한 뒤엎어. 한 반쯤 뒤엎어가지고 수정된 이론을 내놔. 근데 가끔 그런 학자들 많잖아요. 사실, 과학 쪽에서도 그럴 수는 있어요. 과학 쪽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 쪽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면요. 사실 역사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때, 처음에 연구했을 때 없었던 새로운 자료가 또 출토가 돼. 그러면 그걸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그 이론이 뒤집힐 수가 있어요. 역사도 그래요. 역사도 뭔가 발견되는 게 많을수록, 그러면 이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옛날에는 뭐, 그 몇십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뭐, 몇천 년 전, 뭐, 이렇게 그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그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 뭔가 더 이전의 유물들이 막 출토가 되고 막 그러면서 그 굉장히 막 역사가 길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거.
근데 사실 호킹이 말한 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약간 예측에 가까운 거예요. 뭐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고 뭐그 뱉어내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는 이제 물질이 들어간 양하고 빠져나온 양이 같아요. 이 블랙홀을 통과를 하면 근데 들어간 양과 빠져나온 양이 뭔가 시각적으로 같아 보이진 않아. 이제 튀어나오는 게더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이제 뭔가 빨려서 못 나오는 거지.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호킹은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손실된다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대다수 물리학자들은 아직은 증명하지 못한 그 블랙홀의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보는 보존된다. 아, 열역학의 제1법칙. 아, 역시 지금 채팅방에 역시 이과생들이 등장을 하시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떠한 기술 그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정보는 보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호킹이 진짜 오래전에 발표했던 이론을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뒤집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뭐냐. 근데 이제 그 과학적인 이론에 대한 그냥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스티븐 호킹 컨텐츠를 준비를 한 이유는 이제 언젠가는 한번은 하려고 했어요. 그 역사 속 인물을.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좀 이제 루게릭병을 앓았던 환자치고는 굉장히 오래 버틴 거죠. 엄청난 의지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호킹의 약간 좀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병을 견뎌내고 연구를 할수 있었던 약간 그런 멘탈, 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한 거예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컨텐츠를 준비한 거예요. 사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쵸, 힐링 캠프 컨텐츠죠. 그냥 제가 힐링하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옷이 이런 거는 어쩌다 보니까 약간 그 교수 스타일이 됐는데, 사실 제가 낮에 고척 스카이돔을 갔다 오면서, 근데 거기가, 몰라, 오늘 딱 날씨가 좀 많이 추웠잖아요. 근데 또 실내 경기장 치고 그렇게 뭔가 박렬이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 네, 시범 경기 직관 갔었고요. 직관 방송했었어요. 어제는 고척 갔고요. 오늘은 일단 컨디션 봐서 잠시 가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하여간 갑자기 날씨가 막 추워지니까 경기가 끝나갈 때쯤에 막 몸이 으슬으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몸이 좀 으슬으슬해져 가지고 좀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계획이 좀 약간 불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늘 제가 잠실에 직관을 가게 되면 제 체력적인 문제로 아마 오늘 밤에 시사 콘텐츠 방송은 오늘 밤에는 아마 하루 정도 좀 휴방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걸렸어요. 이미 지금 몸살이 또 왔어. 그래서 지금 체온 유지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체온 유지 차원에서 제가 면역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1979년부터 30년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 루카스 석좌 교수로 있었어요. Lucasian Professor of Mathematics. 정확한 그 교수 직급 명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석좌 교수에서는 물러나고 명예 교수로는 있었는데, 이제 그 후임 석좌 교수,
보통 석좌 교수, 약간 이제 교수들 중에 약간 주임 교수, 약간 뭐 이런 거 같아. 그 후임 루카스 석좌 교수는 마이클 그린이라고요. 현재 촉근이론에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 케임브리지 대학 루카스 석좌 교수를 지냈던 인물 중에서는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있어요. 물론 그 아이작 뉴턴의 일부 이론은 나중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뒤집히죠. 아인슈타인은 이제 주로 스위스하고 독일에서, 스위스,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 아이작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 그러니까 영국은 그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은 그 약간 그 학문 연구, 약간 기초 학문 연구 쪽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 케임브리지 대학을 많이 가고요. 근데 그 찰스 다윈도요, 원래 케임브리지 대학을 그 가긴 했어요.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을 간 이유가 신학 공부하려고 갔었어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원래 집안 내력이 의사 집안이었거든요. 의대를 갔는데 막 너무 막 끔찍한 걸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케임브리지 대학 가서 이제 그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 영국 성공회, 아니다, 그 저기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기 그런 그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다른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거야. 다른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진화론 이런 거막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미로 그 이제 연구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그 남미로 그 연구 여행을 가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예, 찰스 다윈도 결국은 이제 어쩌다 보니 다른 전공을 하게 된 거야. 어쨌든 그랬고요. 그 뭐냐,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 쪽에는 약간 이제 사회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많이 가요. 그 윈스턴 처칠 경의 아빠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윈스턴 처칠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은 못 가고 육사를 갔어요. 그랬고요. 어쨌든 그랬고, 자 이제 호킹. 호킹의 생애, 이제 라이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잠깐 끊고, 네, 짧게 끊고, 네, 가도록 할게요.